무슨 이런 사회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은 뭐 엉뚱한 처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엉뚱한 처방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는데 우리가 사실과 진실을 잘 파악을 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극적인 그런 뭐 그런 썸네일 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방송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일관되게 좀 쿨하고 좀 거시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 좀 멋진 인생을 사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국경제에서 본 기사가 이겁니다. 명문대학교 대기업 황금티켓 신드롬이 한국 출산 의지를 꺾었다. 이건 뭐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따이니까 마치 부정선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를 하는 겁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거가 전혀 믿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 출산 단념, 획일적 경쟁 강요하지 마라. OECD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것이 경쟁이 치열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 나간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삶 자체가 경쟁인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경쟁이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또 대서특필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 한창 시절 매일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제 아이마저 이렇게 힘든 환경에 키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으니까 일어나는 것이지 삶 자체가 경쟁이고 삶 자체가 뭐 진보인데 부모 슬라이스를 좀 나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쟁을 통해서 혁신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경쟁이 어떤 사회에서는 좀 즐겁게 경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회는 경쟁 자체가 처절한 것은 공교육 자체가 여러분 망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 문제를 언급해야 되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여성 정모 씨는 가정을 꾸린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전신을 서운대를 졸업한 이후 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다. 힘든 경쟁에 노일 아이와 육아에 나설 나 자신 모두가 함께 불행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출산을 단념했다. 그러면 개인을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경쟁 없는 삶은 없다는 겁니다. 죽음은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경쟁은 외부와의 경쟁이도 되지만 자신과 또 경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욕망과 또 경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쟁 없는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쟁 없는 사회를 위해서 시험을 없앤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교조 교육감들이 하는 거가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평가시험 같은 걸 없애야 된다. 정신 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본질과 핵심을 못 보면은 평생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은 경쟁인 겁니다. 삶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쓰고 이런 것을 뭡니까? 크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28세 여러분들 결혼을 한 젊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사회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한국 사회에서 나서 자란 사람은 헤어날 수 없도록 만든 이 구조를 우리가 변경을 그러면 그 고비용 구조가 뭐냐 다 이런데 국가 예산의 빨대를 뽑고 지금 빨아먹는 겁니다. 공교육의 엉망이란 것은 뭡니까? 100명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교육기관에 200명, 300명이 재직하면서 그 예산을 빼먹는 겁니다. 그래 그 부담을 또 누가 시킵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준조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학부형에게 엄청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지금처럼 노령층들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 가난에 가장 제가 볼 때는 큰 책임이 제가 볼 때는 교육비 부담이 가장 컸을 겁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배가 자식들한테 아이 낳아라 아이 낳아라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지방교부세가 이런 남아가지고 별짓을 다 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든 노령층들이 왜 가난하겠습니까? 무능해서 가난하겠습니까? 물론 일부는 해당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세대가 직면한 경쟁적인 사회구조가 한국을 저출산의 늪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산업화 초기의 일등주의를 표방한 경쟁적 사회구조가 경쟁적 사회구조가 아니면 어떻게 사회구조가 됩니까? 한국의 고속성장을 이끈 1등 공신이었다면 이견이 없지만 하지만 사회가 다원화되었는데도 입시와 취업, 성진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구조가 천년의 출산을 단념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대한민국 이런 출산율은 천조를 쏟아부어도 이런 데 반전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천문학적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대한민국처럼 이런 산이 많은 나라가 드뭅니다. 전국의 광역시의 모든 거의 대부분을 뭡니까?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이렇게 집값을 올린 나라 이 뭐죠? 이 멍청한 나라 이 행편없는 뭡니까? 지도층들이 몇십 년 전에 만드는 그린벨트 하나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을 어떻게 장만할 겁니까?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가지고 지난 정권에서 여러분들 뭐죠? 대출을 다 받은 사람들 지금 앞으로 고금리 때문에 어떻게 헤어날 겁니까? 영끌 한 사람들 어떻게 헤어날 겁니까? 집값이 뚝뚝 떨어질 건데. 집값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홍콩과 싱가포르하고 다릅니다. 이런 서울 시내에 비닐벨트가 도처에 있지만 뭐죠? 그걸 풀어주는 것 자체 용도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무슨 큰 뭡니까? 예, 혜택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회가 됐으니까 주거비 부담을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한치도 뭡니까? 그린벨트에 손을 못 댔고 이 정부는 뭡니까? 난망입니다. 난망. 다 무능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환경론자가 떠들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이렇게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고정관념의 틀을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교육은 뭡니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 예?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또 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40대 50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예? 주거비 부담 높죠? 교육비 부담 높죠? 아이들이 뭡니까? 출가를 해도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또 빚을 지고 뭡니까? 전세 자금의 일부를 보태거나 주택 매입 자금의 일부를 보내는 이 엉망진창이 뭡니까? 사회구조가 돼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해서 애를 더 낳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고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비극은 이 생각을 막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루한 생각 때문에 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윤 정부 무난하게 넘어가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전문가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시하고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에 힘써야 된다고 강조한다.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소의 연구 교수는
어느 나이에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 식의 사회적 규범 청년에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완전히 헛소리인 겁니다. 네? 삶 자체가 경쟁인데 경쟁 때문에 어려워지고 절출산이 발생했다.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주거비 부담, 교육비 부담, 취업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문가의 이름들 타이틀을 들고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세대는 7% 8% 정도 성장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시기를 살았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노인들이 아주 가난합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부채. 예. 어떻게 된 건지 뭡니까? 전체 가구 대출 가운데서 60대 이상 가계 대출 비중이 2012년 14.9%에서 18.1%까지 늘어난 겁니다.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가계 대출 증가율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60대 이상 9.9%로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생활비 관련된 대출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이름 출가하면서 돈을 좀 여러분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짊어진 부담이 아주 저는 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빌렸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가난합니다. 물론 뭐 젊은 날 성공을 해가지고 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국제 비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맨 끝이 75세 이상이고 보라색이죠. 그다음에 흑색이 65세 74세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세월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미국처럼 줄어들어야 되죠. 나이를 먹게 되면은 예? 소득 대비 부채가 현저하게 줄어야 되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은 뭐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자식들에 대한 부조 예.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주거비 부담을 엄청나게 뭐죠? 예, 심각하게 만든 사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 낮추려면 택지 공급이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지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겁니까? 당연히 그린벨트에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안 하지 않습니까? 환경단체가 왁왁 할 테니까. 아니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방들도 확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다차처럼 주택을 두 개도 가질 수 있고 세 개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 되면 뭐죠 정신건강이 좋고 한데 차 몰고 뭡니까 시골 가서 좀 지내고 하면 거기도 부흥될 거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이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에서 65세, 74세, 75세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 부패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볼 땐 자식들에게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부채를 진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생각이 가난한 지도층 때문에 정말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가 또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냥 가난으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영끌족. 집값 폭락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인천을 제외한 전국 경매 낙찰가 80% 밑으로 떨어져 말았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빚에 몰리게 되면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돼가는 거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주거비용을 맞추기 위해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도심지 여러분들 용적률도 높이고 해가지고 고밀도 개발도 하고 그린벨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점진적으로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겠죠. 그럼 그것도 또 내수에 이런 도움이 될 거고 내친기면 뭡니까 제2주택 제3주택도 가질 수 있도록 러시아의 다차 모델 같은 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럼 그게 다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고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요가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싱가포르이라면 홍콩 같은 데 가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이 무진장 많습니다. 산지도 개발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의 틀을 못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출산율도 수백 줄 퍼부어도 절대 애를 더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교육도 이런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피를 안 흘리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뭔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아이들 교육을 또 새로 시켜야 되니까. 이 노인들이 뭡니까? 왜 가난합니까? 이렇게. 저는 교육비 부담이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이 아주 컸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겪었던 거를 똑같이 뭡니까? 다음 세대가 겪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를 해결하면 뭡니까?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무슨 놈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고칠 생각도 없는 겁니다. 고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못 쓰는 겁니다. 주거비 부담이 엄청나게 높죠.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높죠. 아이들이 또 취업이 안 되니까 뭐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애들 도와줘야 될 비용이 엄청나게 높죠. 어떻게 여러분들 노인들이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들이 성당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6% 7% 8% 나라가 경제가 계속 성장할 때 살았던 사람이 이 정도면은 지금 저성장 상태의 사람들이 다시 노년층이 됐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한탄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